네, 저는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제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참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수사와는 다릅니다. 수사는 법적 책임에 국한하여 그날의 행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적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러야 문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누구의 잘못인가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사를 낳게 된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 잘못된 가치의 전도현상, 그리고 재난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처벌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바로 그로부터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허투루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국가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진심으로 이 참사를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의 대상과 내용에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처벌에 국한하여 다루느라고 법적 책임 바깥에 실질적 책임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정조사는 전체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모두는 목격자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 의무를 가진 동시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모두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 그리고 조사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진상조사는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과정도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